시면을 닫는다라 그걸로 충분하진 않을 것 같아. 그래, 하던 건 마저 하는 게 좋겠다. 재빠르게 움직여야겠군, 우린 너무 눈에 띄었으니까. 네, 그런데 한 손으로만 검을 사용하시는군요. 편찮으십니까? 눈썰미가 좋네, 맞아, 왼팔이 거의 안 움직여. 같은 증상은 아니지만, 나도 사정은 비슷해. 시면의 영향이겠지. 무리하진 마라. 다리가 아니라 다행이라 생각해. 그리고 균열은 충분히 만들어 놨어. 일격이면 가능합니까? 파고들 틈만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만들죠. 누나! 무슨 문제 있어? 쉿. 잠깐 얘기 좀 하자, 청! 아이샤, 너도. 잘 들어. 나와 레이븐이 씨앗의 균열을 만들어 놨어. 결은 세로로, 왼쪽으로 비스듬해. 이 정도. 그러니 한 번에 정확히 맞춰서 공격해야 깨뜨릴 수 있을 거야. 알겠어? 응. 근데 내가 해? 누나가 직접 결을 내놓았으니 누나가 하는 게더 정확할 텐데. 나는 안 돼. 레이븐도 그렇고. 우린 란의 주의를 너무 끌었어. 그리고 지금 나는 왼팔을 거의 쓸수 없는 상태야. 한 손으론 씨앗을 부술 만한 힘을 낼수 없어. 네가 가야 해. 그렇게 해, 엘소드. 우리보단 네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겠지. 최대한 요란하게 라네 시선을 끌어 볼게요. 알았어, 내가 해 볼게. 공격 중지! 아랫님이 붙잡히셨어요! 당신, 제가 놓아주었을 텐데요 이것까지 찾아와 스스로 죽음을 자처하는 이유가 뭐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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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아주었다고? 쓸모가 없어져서 버린 거겠지? <laughs> 그것도 맞죠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너무나 적격이었거든요. 적격... 이라고? 보통 인간이라면 저를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점차 육체가 무너져 오래 버티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버텼습니다. 아니, 적응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 몸은 내가 차지한 비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는 마족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모습으로 인간도... 마족도 아닌? 계속 차지하고 있다가는 제 영혼이 그 몸에 유착될 판이라 곤란해지기 전에 손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마족도 인간도 아닌 당신을 이제부터 뭐라고 불러낼까요? 아. 마인이라고 부르면 적당하겠군요. 그렇게 되었으니 다른 인간들 틈에서 살아갈 수 없겠죠.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돌아간 것을 평생 가질 수 없는 몸이 된 감사한... 난... 저는 상관하지 않아. 살아있는 모든 것은 결국 변하는 법이니까, 너무 뒤늦게 깨달았지만…… 과거에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듯이, 살아간다는 것은 원래 물들고 물들이는 것, 내가 달라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 내가 한 가문의 아렌이라는 것과…… 나의 죄, 그리고, 아라의 하나뿐인 가족, 란,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허, 비만이군요. 그저 돌이킬 수 없기에 념한것 뿐이지 않습니까? 너는 늘, 놀이가 지나치지. 사냥감을 지나치게, 지나치게, 가지고 놀아. 하지만 나는 믿기일 뿐이야. 소리은뭐지 심연의 최신부는 견고하지. 넘쳐 흐르는 마귀 때문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곳. <laughs> 이곳까지 울림이 느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라면 모르지 않을 텐데. 심해를 제거했습니다. 엘소드, 어서 씨앗을, 지금이다! 깨... 이런, 조금 얕아. 오늘틈에 <laughs> 감히, 감히, 이 시작질을 하 하나도... 무사할 거라 생각했나? 내 목숨을 거두지 않고 떠난 대가라고 생각하시지. 한 번만, 정말 한 번이면 되는데…… 저러다 떨어지겠어요, 레이븐. 붙잡으세요! 하지만 내 팔로는 부족해. 왼팔이 있잖아요. 통제해요. 으악. 팔은 괜찮나? 다친 곳은 없어. 고마워. 레이브님엘서드님 지금 그리로 갈게요. 마침 잘랐어. 씨앗은 아직 다 부서진 게 아니야. 누나가 와야 해. <웃음> 알겠어요. <웃음> 이 저러다가 모두 당하겠구나. 청, 송광탄을 쏴다오. 지금이야말로 쓸 때가 아니더냐? 네. 아라누나 움직임에 맞춰서 셋을 살게요. 끝나면 바로 탈출하세요. 다들 기운은 남아있겠지? 없으면 만들어. 이제부터 쉴새 없이 달려야 하니까. 왼쪽 대각선. 내등 발코티야. 네, 실례 좀 할게요. 하나, 둘, 셋, 도망치게 둘것 같으니 끈질기다고 너. <laughs> 갈기 갈기 찢어지마, 신의 밑바닥으로 영원히! 형체가 무너지고 있어 하지만 힘을 다 잃은 게 아니야 녀석을 피해 올라갈 수 있는 때는 지금뿐이다 다렌 너도 어서 올라와! 하, 가세요 오라버니? 안 돼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흐트러져 있지만 자신이 벽에 몰린 상황이란 걸안 이상 길을 쓰고 탈출하려 들 겁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누군가는 남아서 시간을 끌어야 합니다. 다 같이 막으면 돼요. 굳이 오라버니가 남을 이유도 없고요. 따라 잡히는 순간 이미 늦어요. 란의 말대로 제가 마인이기에 시멘에서 견딜 수 있는 거라면 저밖에 책임자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갈 테니까. 그건 그걸 그걸 말이라고 해요? 아라누나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요! 만에 하나 잘못되면 아라누나가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청님... 우리는 모두가 다치지 않고 가족을 잃는 슬픔을 더는 겪게 하지 않으려고 이곳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반드시 무사해야 해요. 아라누나가 당신을 잃으면 그 덕에 목숨을 건진다 해도 전혀 기쁘지 않을 거라고요! 이런 선택을 이런 선택을 할줄 알았더라면 난 당신을 그때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야. 어서 와. 오지 않으면 끌고라도 나갈 테니까. 청님, 엘서드 님. 괜찮아요. 그리고 고마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알아? 안 돼요. 당신까지 여기 남으면! 여러분! 저도 남아서 란을 맞겠어요! 걱정은 마세요! 반드시 살아서 돌아갈 테니까! 누나를 두고 갈순 없어!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면이 점점 좁아지고 있으니, 우리가 들어왔던 길도 달라지거나 사라졌겠죠? 란을 늦추면서 따라갈게요! 그러니 여러분이 저희의 길잡이가 되어주세요! 바실리가 그랬던 것처럼? <laughs> 약속할게요. 네. 믿고 가겠습니다. 자, 가요, 여러분. 괜찮을까? 아라 누나를 믿어요. 아라 누나도 우리를 믿을 거예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탈출로를 찾는 것, 서두르죠. 아, 좋아 문으로 나왔. 나왓... 다녀, 어, 어, 오오셨나요너안 가고 뭐했어? 마그멜리아로 돌아가라고 했잖아. 내가 내가 돌아가면 당신들이 나올 때 문은 누가 열어주냐고요. 그렇게 말을 끝까지 들으라니까. 한번 열어놓으면 계속 열려있는 거 아니었어? 아니거든요. 다 올라온 거 맞죠? 저 이젠 진짜 안 되는데… 이 녀석은 진작부터 한계였어. 계속 내 마력을 끌어다 써서 문을 지탱하고 있었지. 란과 싸울 때 별다른 보조가 없었던 건 이것 때문이었나요? 우리를 위해서 한 거구나! 고마워! 흥! 그런 호의는 아닐 게다. 저 녀석은 자기 눈두 짝이 다 돌아와야 하니까 그런 거겠지. 서로 득을 보면 좋은 거지. 마침 잘 됐군. 정마왕, 눈 하나는 아라 쪽으로 보내. 나머지 하나는 우리와 간다. 손해보는 일은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좋아? 저쪽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저, 저는, 여기서 좀, 살게요. 안 돼! 일어나 인형의 힘으로 심연 위까지 끌어올리는 게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내가 들쳐 메고 가도록 하지 서두르자 됐어. 이 통로는 한동안 괜찮을 거야. 라벨 표식은 가! 분홍색으로 남겼어. 이 앞은 수직으로 긴 공간이군요. 위로 이어진 길이 보입니다만 무너져 있습니다. 모두가 뛰어 올라가는 건 무리예요. 우회로를 찾아볼까? 크, 그, 진짜 어물쩍거리지 마. 길을 돌아갈 여유 따위 있을 것 같아? 난 올라가겠어. 뭐? 애들 지사해 혼자만 가고. 자, 손 잡아. 뭐? 하지만 이 방식으로 다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몇명 올라와서 바위만 밀어떨어뜨리면 길이 될거 아니야! 계속 그렇게 멍청한 소리 할 거면 나주 버리고 갈줄 알아! 그렇구나! 알았어! 아야! 왜! 너 말고! 더 가벼운 녀석부터 오라고! 우릴 끌어올리긴 힘들겠군. 바위를 내렸을 때 도약해서 올라가겠다. 괜찮지? 거꾸로 들린 채로... 치러... 계속 안들려서 속이 메스꺼워요 좋아, 잘 견디고 있군. 간다! <laughs> 뭐, 뭐야, 저게! 심연 숭배자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 수가 너무 많아요! 저렇게 많은데 상대하는 건 말도 안 돼. 다들 상처도 입었고, 이 상태로는 제대로 된 전투도 할수 없다고. 괜찮아요, 공격하지 마요. 그냥 지나갈 테니까. 저는 잘안 보여요.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면 숭배자들이 수백, 수천? 아니, 숫자는 중요하지 않겠군. 아무튼 저것들이 우리는 안중에도 없이 내려가고 있다. 바닥을 기고 벽을 타면서 시면의 밑바닥으로. 저들도 시면이 닫히는 걸 느낀 거겠죠. 숭배자들을 만났다면 벌써 꽤 많이 올라왔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되겠어요. 서, 서둘러라! 라니 따라붙고 있는 게야. 알아. 아렌. 넋놓고 바라볼 때가 아닙니다. 어서 움직이세요. 약속했으니까 분명 올 거예요. 노아, 그쪽도 곧 무너질 테니 얼른 올라와. 허, 잠시만요. 표정만 남기고. 으악! 누아 안 돼. 자, 내가 잡았어요. 그림자 씨 나한테 비친 거예요. 알죠? 아, 감사합니다. 나도 도울게. 같이 끌어올리자. 무기는 나한테 줘. 내가 챙길게. 괜찮아, 노아. 아래는 보지 말고 침착하게. <laughs> 으 이게 뭐야! 아, 안 돼! 노면안 돼! 꽉 붙들어줘, 제발! 자, 잡았어! 안 떨어뜨렸어! 정마왕 이쪽 길이 맞나? 이젠 아니야. 길이 막혔으니 옆으로 돌아가. 치, 길몇 번째야? 빛입니다. 빛이 보여요! 이제 거의 다 왔군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 하지만 수직 벽이야. 발딛고 올라갈 공간이 없어. 시면이 불안정하니 디딜 발판을 만든답시고 충격을 가하면 도리어 낙석 피해를 보겠군요. 다른 수는 없나요? 끌어올리기에도 너무 높아요. 방법이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로제, 로제! 제로 기다리고 있었군요. 너희 살아있었구나! 젠장! 나만 남겨놓고 죽으면 진짜 용서 안할 거라고! 알아? 아, 거기 말하는 원판! 마침 자았어 시명 근처에 우리가 있거든? 그래! 몽마들에게 우릴 끌어올려달라고 전해다오! 한시가 급하다! 들었죠, 제로? 만나서 반갑긴 한데, 다시 빨리 가세요! 어, 어, 알았어! 됐어! 아아와 아래는? 올라오고 있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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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우리도 내려갈까? 빠듯하겠지만, 지금이라면 내려가서 찾을 시간이 될지도 몰라. 아, 잠깐, 오고 있어요! 저기! 후! <laughs> <laughs> 그러는 오라버니는요?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나셨잖아요. 말하면 같이 가겠다고 할것 같아서 그랬어요. 위험할 게 뻔하니, 동료들과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게 뭔가요? 갑자기 남겠다고 뛰어들다니, 무턱대고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흥! 무턱대고 남은 거 아니에요. 오라버니 혼자 남으면 죽음을 각오하고 란을 저지했겠지만, 제가 남으면 저를 살리기 위해 죽기 세계로 나가려 할거 아니에요. 하! 물론이죠! 아라가 죽게 나를수 없으니까! 나참 아, 언제 이렇게 뻔뻔해졌죠? 어릴 땐안 그랬는데! 오라버니야말로 어릴 땐 참하고 얌전하시더니 붓도망만 있다 하면 냉큼 올라가는 망나니같이 클줄 누가 알았겠어요? 벽을 부서 떨어뜨리면서 란의 속도를 늦추고 있었구나! 얘들아! 얘들아! 아! 그 여우신령님인 거죠? 여우신령님께 물든 거죠? 얘들아, 무, 물들어요? 물들었다뇨? 오라버니가 할 말인가요? 란에게 붙들렸던 사람이? 아, 그, 그, 그거랑은 다르죠.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예요? 치사하게. 아뇨! 완전 똑같거든요? 이 녀석들! 싸움 적당히 하고 올라오는데 집중하지 못해! 야! 아, 네, 아, 네! 죄 아, 아, 죄송합니다. 레나 누나 화내는 거 엄청 오래간만에 보네. 그래도 전부 다 무사히 올라왔네요. 나가는 일만 남았어요. 아, 무거워요. 힘내서 버텨. 나도 곧 도울게. 바실리부터 데리고 올라가. 난 여기서 대기하겠다. 대기? 왜? 라니 시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돼. 누군가는 여기서 지켜야겠지. 그럼 나도. 음 왼팔을 못 쓰는 검사는 별 도움이 안될것 같은데. 하 뭐야 치사하긴. 나도 어디서 기계팔 하나 마련해 오면 끼워줄 거야. 너에겐 다른 일을 부탁하지. 부상자의 수습은 레나가 돌보고 있겠지만 혼자서는 힘에 부칠 거다. 그리고 혹시 몰라. 바깥에서도 전열을 다듬을 사람이 한 명쯤은 필요해. 그래, 누나. 만에 하나 우리가 막지 못했을 땐 바깥에서라도 막아야 하니까. <laughs> 알겠어. 그럼 부탁한다. 위에서 보자. 란도 제법 끈질기공 그래. 저게 란인가? 어두워서 잘안 보이긴 하는데, 생긴 게 너무 달라졌는데? 비좁은 시면의 벽을 기어오르면서 계속해서 형태를 바꾸더군요. 그만큼,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뜻이기도 하군요. 아, 더는 무엇도 아니네요. 그저 괴물일 뿐. 응? 티르, 저기 보이느냐? 내가 보고 있는 게 맞는 게냐? 그래. 심연 숭배자들이 엉겨 붙고 있어. 뭐? 어디? <놀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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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면이 아니었어. 란을 향해 가고 있었던 거야. 설마, 우리를 돕는 걸까요? 모르죠. 어쩌면 주인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걸지도요. 영원한, 시면의 주인을. 생명의 씨앗은 완전히 파괴한 건가? 네. 숭배자들도 달라붙어 있으니 쉽게 올라오지 못할 거예요. 속도도 상당히 느려졌고요. 심면이닫히는게 빠를까? 란이 빠져나오는 게 빠를까? 우리가 뒷고선 절벽 무너뜨리죠. 이 정도 크기라면, 란에게 크게 한방 먹여줄 수 있을 거예요. 나쁘지 않네. 다들 이리로 와줘. 하나, 둘, 셋 하면, 다 함께 찍어 내리는 거야. 간다! 하나, 둘, 셋! <목소리> <목소리>

습격자는 생명의 씨앗을 이용해 변이하였습니다. 이하 피험자로 구분, 변이 사항을 관측하였습니다. 피험자는 총두 번의 변이 과정을 거친 듯 보입니다. 마지막 변이는 외견상 4단계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물질로 인해 씨앗이 변질한 점, 손상이 있어 힘의 유출이 일어났다는 점, 피험자의 종족 등 변수가 많았음을 고려하여, 3단계, 아류로 구분 및 분석합니다 <laughs> 바실리! 엄청 엉망진창이 됐지만 그래도 살아 돌아와서 기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요 안 돼! 평생 우리랑 함께해야지!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보름 후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 백년 뒤에도, 천년 뒤에도, 만년 뒤에도... 아직 다 다치진 않았네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란도 시면 밑으로 떨어졌으니 털끝 하나라도 빠져나올 수 없을 겁니다. 작아져서 홀랑 탈출하는 거아니야 어디 삽 없어? 아주 메꿔버리게! 아할 거면 난 빼줘. 너무 지쳤다고. 정님, 속상하신가요? 란을 직접 쓰러뜨리지 못해서... 아니요. 오히려 이 편이 란에게 걸맞은 최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라 누나는요? 저도요. 너무 큰 피해와 희생이 있었죠. 전투의 패에서 맞이하는 죽음조차도 란에게는 과한 친절일 거예요. 적어도 란이 원하는 것 하나는 이루어졌네요. 이런 결과를 바란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영원한 왕으로 남게 되었으니까요. 다제 업보 아니겠느냐. 아무튼, 이걸로 끝났군. 슬슬 가자. 부상을 치료해야지. 그래. 승리도 축하하고 말이다. 축하해. 기대 이상이었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었는걸? 란과의 결투에서 하나둘 쓰러질 땐 내가 다 조마조마 있다니까? 안전한 곳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으면서? 하지만 정모왕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꿈도 못 꿨을 일이었겠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울어? 기뻐서 우는 거야? 눈을 지나치게 사용한 부작용이야. 나도 힘을 이 정도로 소모해본 건 오래간만이네. 티르. 아까 마조광에 대해 말한 건. 할말 없어. 이제는 다 지난 이야기잖아. 그렇긴 하지. 옛 친우를 만나서 과거의 일을 곱씹으려 하는 걸 보니, 너도 나이를 먹긴 먹었구나. 근데 너, 쟤들한테 나이 속였니? 다들 동년배 친구처럼 굴던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기 아냐? 야닥치어라저 망할 지둥아리! 아주 쫑쫑 깨만 버려야 하는데! 으악! 으, 올라오면서 마력을 거의 다 소모한 것 같아. 한 걸음도 못 걷겠어. 난좀 쉬었다 갈게. 이런데서 쉬긴 뭘 쉬어. 야, 차라리 업혀 어이, 너. 응, 머리 아픈 건 괜찮아. 부축해주고 싶은데, 내 상황이 여의치가 않네. 그거 말고. 치, 손수건 때문이다. 괜한 참견이었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쓸모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고맙다고는 해두자. 오, 도움 됐다니 잘 됐네. 거봐, 신경 안 쓰면 별거 아니지? 근데 그건 내거 아니거든? 돌려줄 거면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 뭐? 네거 아니야? 응, 내거 아니야. 내 것도 있긴 한데 이건 전투 후에 검 닦는 용도거든. 이런 걸 상체 대라고 줄순 없잖냐? 병 난다고. 그, 그, 그럼 이 손수건 주인은 누군데? 쉴 건데. <laughs> 목마 여러분 구해 주셔서 고마워요. 에이 뭘 괜찮아 괜찮아. 우리도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쉬면은 저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걸까요? 아직 다 다치지 않았는데요.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아까 너희를 구하면서 확인해 보니 꽤 많이 다쳤던 걸. 다들 너덜너덜하지만 무사히 살아 돌아왔고, 심연의 저주도 피한 모양이고 이걸로 깔끔하게 해결됐네. 어, 심연의 저주가 진짜 있는 거였어요? 그럼 심연은 자연현상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물이나 다름없대. 마기로 먹이를 꿰어내서 몇몇은 심연 숭배자로 만들고 몇몇은 천천히 기력을 쇠하게 해서 천천히 잡아먹는 거지. 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 심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 응? 그러고 보니 엘리시스 언니는 팔이 마비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탈출할 때쯤엔 왼발도 뻣뻣해지더라. 지금은 괜찮아. 시면을 벗어나면 서서히 호전되는 걸까요? <laughs> 에이, 진작에 듣지 마, 다 미신이야. <laughs>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으니 검증도 안된것 아닌가요? 혹시 모르죠, 진짜로 저주가 있을지? 언니, 무서운 소리 하지 말아요…… 저, 레이븐…… 뭐지? 몸은 괜찮나요? 열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 나는 체온이 높은 편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전투의 열기가 다 식지 않은 탓이겠지. 열이 40도를 넘겼는데도요? 그런가? 하 그렇군. 레이븐 형! 레이븐, 어디 아파? 어, 으 으악! 라비, 너까지…… 으이, 왜 이러지? 자꾸 몸이 핑 돌아서 넘어져…… 아, 참, 빅토리아. 미안한데 우리가 너의 마을에서 당분간 신세 좀 져도 될까? 물론이지…… 우리 가족을 구해준 영웅들에게 뭔들 못 해주겠어? 얼마나 머물 건데? 아, 글쎄, 꽤 오래 머물지 않을까…… 아무래도, 다들 한동안 알아 누울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거든. 음, 추가 보고사항 말씀입니까? 제 메모리를 보셨나 보군요. 그저 제 임무가 아니기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시면에 들어간 집단에 관한 보고 종족은 인간이 열, 마족이 둘, 엘프 하나, 나소드 한 기, 미식별 개체 하나 시차를 두고 시면에 들어간 인간 하나 이하 총 16명입니다 위 집단은 시면이 닫히기 전에 탈출했습니다 시면에서 데리고 나온 듯한 마족 한 명을 포함한 전원 부상 근처에서 대기하던 마족들이 탈출을 돕고 치료를 위해 이송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고를 위해 제가 포착한 이미지를 함께 전송합니다. 음. 음. 네. 말씀하신 두 개체의 상세 정보. 나소드, 2세대로 추정. 코드는 알수 없었습니다. 인간 남자. 외견상 19에서 22 정도의 나이로 추정됩니다. 나소드 변기를 사용하며 일부는 몸에 이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데브리안. 나소드 룰러로 분류합니다. 음. <laughs> 알겠습니다. 릴리스 임무 완료. 지금 복귀합니다.